시간이 네, 안녕하세요. 황도들 민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 드라마 촬영이 아닌 다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황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로운 음원이 나오게 되어서 네, 그 음원에 대한 스페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네,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트루솔라의 앨범, 데뷔 앨범 발매하고 어쩌다 보니까 1년 주기로 이렇게 또 노래를 내게 되었는데 좀 특별한 음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 팬들과 우리 황도들과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그 시기에 우리 황도들에게 힘이 되고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네, 노래입니다. 참아왔던 한숨이 터져버린 새벽이 찾아와도 주체가 다 황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류장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리는 사람과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기분 좋은 미소도 짓기도 하고 좋은 기분이 들다가도 잠깐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조금 마음이 슬퍼지고 눈물이 차오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찍어봤습니다. 잠깐 쉬어도 돼 이 어두운 밤에 Close your eyes with my lullaby A pure world 눈을 뜨면 제가 활동을 이제 거의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저에게 황도들과 있었던 추억들,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가 잠깐이나마 이제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을 떠올렸을 때 저의 감정들을 또 표현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저희 촬영 끝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롤러바이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이별을 앞둔 그런 감정이라든지 앞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정과 연기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드라마를 찍을 때도 대사가 없이 대사를 하게 되면 이게 감정의 빌드업이 생기기 때문에 눈물이 잘 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집중하다가 액션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촬영할 때에는 뭔가 정말 이제 뭐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우리 황도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T형 인간, F지만 T형 인간인데 눈물이 없는데 또 소중한 사람과의 헤어짐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좀 큰 편이어서 황도들을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눈물이 잘 났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도 이렇게 황도들 도움 받습니다. 네, 황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영상을 봤을 때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떠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멋있게 잘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뒤로 갈게요. 거의 너무 많이 갔는데? 그냥 엄청 높아졌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 촬영이 끝났는데요. 트루솔라의 앨범 나오고 약 1년 만에 또 디지털 싱글로 이제 새로운 음악을 우리 형도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겨울과 겨울의 끝자락과 잘 어울리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동도 있고 자기 전에 들으면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악이니까요.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면서 이 럴러바이 많이 들으면서 기분 좋은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예쁘게 찍었고 사진도 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요. 우리 형도들이 나오면 많이 좋아해주고 또 많이 들어주고 봐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